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오늘 저기 오전 10시 51분 지나고 있는데요. 7월 20일이죠. 지금 안 그래도 미국장 좀 무너지면서 주가가 좀 요동을 칩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쉽사리 어떤 회복을 좀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좀 거셌고요. 현재 뭐 6,35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 221선 밑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삼성중공업 처음부터 좀 자세하게 좀 잡아들어가는 시간 가져가 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은 삼성중공업 좀 처음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삼성중공업이라 함은 선박, 그리고 해양 플랫폼,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조선해양 부분이나 토목공사, 영위하는 E&I 사업 부분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LNG나, 초대형 여객선 건조를 본격화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그 특히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에는 국내 조선사를 빼고는 대안이 없다라는 어떤 그 시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국내를 뛰어넘어서 거의 뭐 세계 정상을 다시금 좀 탈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오랜 시간 적자폭을 좀 가져오다 보니까 2014년까지는 그래도 결산 배당, 현금 배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2015년부터는 아예 배당을 미실시하고 있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올해 뭐 선박 그 수주 현황 좀 보여주시면 말씀해 드리자면, 자, 3월 달에 이때 아마 2조 원대, 2조 8천억 원의 수주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4월 22일 날, 또 삼성중공업이 위험관리 평가에서 최고 관리 등급인 A 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은 또 5천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4척을 또 수주를 했고요. 6월 3일에는 또 LNG선 운반선 또한 4,200억 정도를 또 수주를 했어요. 최근에 수주 기록이 좀 많았죠. 그리고 뭐 최근에도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7월 5일 날 LNG 운반선 3척 또 6천억 원 정도 수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이 좀 많이 어려워진 계기 중에 하나가 미인도된 드릴십이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세 척을 매각을 합의를 했었는데, 지난 4월 말에 계약금 입금 기한이 경과가 돼버리면서, 이게 재고자산으로, 등재가 돼버렸어요.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래도 최근에 다섯 선 중에 한 척을 용선을 했습니다. 용선이라는 건 배를 빌려주는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어쨌든 거기에 옵션으로 배를 인수하는 것까지 다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감자가 일단 진행이 됐죠. 무상감자가 진행이 좀 돼가지고 크게 하락을 맞았었는데, 이제 임시주총에서 결국 최종 승인이 됐었습니다. 액면가 가맹 무상감자라는 것은 이제 뭐 아무래도 극심한 경영난 그리고 재무제표의 개선, 재무개선을 위해서 이제 단행을 하는 거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이때쯤에 주가가 지금 뭐 6천원 선, 6천원 선이었는데, 6천원으로 보자면 또 액면가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상장할 때 정한 한 주당 가격이 예를 들면 5천원이고, 거래를 하면서 만들어진 가격이 6,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 액면가를 처음 주식을 상장할 때의 액면가를 줄이면서
총 자본금이 줄어드는 무상 감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뭐 주주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는 무상 감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7월 23일부터 8월 9일까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월 23일부터 8월 9일까지 거래 정지가 되게 됩니다. 8월 10일부터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고요. 액면가 무상 감자가 실시되게 되면 삼성중공업 재무구조가 좀 많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 부채 비율이 260%입니다. 사실 지금 거의 자본 잠식 상태죠. 왜냐면 이게 자본금 50% 이상 잠식이 된 기업은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고, 2년간 이게 고쳐지지 않을 시에는 상장 폐지라는 좀 무서운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재무구조를 단행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미 잉여금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재무구조 개선이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상증자 계획도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번에 조선업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뭐 굉장히 좀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정유 조선업 올 하반기 매출 코로나19 이전보다 감소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성중공업만큼은 재무구조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위험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이 회사의 위험성이 이만큼이 된다면 재무구조 개선이 돼서 이만큼 정도로 소폭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저는 재무구조 개선으로 인한 조금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재무구조 개선을 한다고 해도, 자, 앞으로 삼성중공업이 지금 많이 발생한 이 매출액이 언제 적용이 되죠? 보통 2에서 3년 뒤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철저한 분할 매수로 좀 오랜 시간 가져가 보시는 게 장기간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 매수하는 관점으로, 뭐 예를 들자면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뭐 이건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요, 참고 정도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처음부터 한번 잡아 들어가 봤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혹시 투자에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기 매매 결산이라고 있습니다. 매매 결산 들어가셔서 브라보 팀 눌러 보시면, 자, 저번 주 금요일날 광명전기 12.89% 매도하면서 지금 5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180%가 넘는 저희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손실 납니다만, 손실 나는 것보다 수익 나는 종목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1833에 6014 전화하셔가지고 브라보 팀의 서보성 팀장님 영상 봤는데 설명도 잘 해주시고, VIP 매매 결산 보니까 나도 좀 궁금하다 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통화 한번 해보시고요. 매일 마시는 커피 가격 정도로 VIP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내일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 한번 더 해보시면, 자, 홈페이지 뜹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 매일매일 라이브 반짝반짝 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밑에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7월 20일 화요일이죠.
이거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김용재 소장님이 AP 투자연구소, 저기 무료 회원들을 위해서 무료로 종목을 주시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이렇게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이야기해 주시면서 주요 섹터들이나 주요 일정들도 한 번씩 언급을 해 드리고,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이나 전략을 짜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쭉좀더 내려보면, 자, 장 시작 5분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장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신라섬유, 우진 이런 식으로 금일 두 종목을 추천을 해 드렸네요. 아우, 그리고 목표가 달성하고 주가 추가 급등 중이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있죠. 1차 목표 이후 추가 달성 중, 우진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폭죽도 팡팡 터지고요. 이렇게 또 신라섬유 1분 차트 1차 목표가 신라섬유도 두 종목 모두 수익 내 줬다는 거한번더 확인을 해 주십니다. 여기 그 단타 매매에 대한 팁까지 좀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게시판 통해서 실시간으로 단타 매매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고, 여기 보시면 VIP 이벤트도 지금 좀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추가적인 뭐 상승폭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주요 일정에 따라서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정보와 종목까지 좀 받아보시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VIP 종목들 어떤 거 나올지도 이렇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런 거 한번 꼭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